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F나 영화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전환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전환 효과를 만드는 방법은 보통 대중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뭐 나오는 결과물은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만드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죠.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만드는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린 스크린, 녹색 천이나 혹은 뭐 블루 스크린, 뭐 파란색 천과 같은 이런 원색통의 천이 필요하다. 촬영할 때 이 설치를 해놓고 촬영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무래도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편집을 실질적으로 편집 실무에서 봤을 때는 크로마키 기법이 사실 좀 제일 더 쉽습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찍으려면은 아무래도 좀 단순 반복되는 작업이 있으니까요. 편집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촬영할 때 준비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두 가지 다 결과물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 문이 열리는 이런 베이스 영상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이 영상을 타임라인에 끌어다 놓으시고요. 문이 열리는 시간대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손을 뻗어서 문을 이렇게 열죠. 자, 문을 이렇게 딱 열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틈새가 문이 열려서 다음 공간이 보여지게 되는 이 스타트 지점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절대 잊지 말아야 되셔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 클립을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마스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클립을 끊어주셔야 됩니다. 끊지 않고 편집을 하게 되면 이 앞구간까지 마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스크의 그 잔여물이 남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항상 끊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십시오. 자, 끊는 방법 컨트롤 K를 이용해서 끊어도 되겠고요. 자, 면도날 이거 레이저 툴 이용해서 끊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컨트롤 K가 편해서 컨트롤 K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었죠. 여기 끊어진 거 보시죠. 자, 이 끊어진 곳에서 보셔서부터 이제 마스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마스크 이때부터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고 자, 오파시티 아래 보면 마스크 도구 있죠? 동그라미 네모, 펜 모양 여러가지 자기가 필요한 거, 편리한 걸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짝 틈새 자체가 네모 반듯하게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퀘어 모양, 네모 모양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어다 놓고요. 자, 보시면 이 마스크가 벌써 이 마스크 안쪽의 구역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만 보여요. 그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이 다음 문이 열린 뒷부분, 뒷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스크 반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끌어다 놓고요. 마스크 단순 반복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거 마스크 자체도 여러분들이 빨리 친숙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와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것 자체, 이 작업 자체에 빨리 친숙해지시는 것이 아무래도 정신건강에도 사실은 좋기는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했고요. 이제 키프레임 찍어줘야 되겠죠? 마스크 패스 클릭하시고요. 마스크 패스 반드시 클릭하신 다음에 옆에 타임워치 클릭하셔서 지금부터 이 마스크에 관련된 키프레임을 찍어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이제 시간대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문이 쫙 열리죠. 그죠? 문이 쫙 열리면서 요 부분 부족한 부분부터 마스크를 계속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아이고 실수했네요. 자, 클릭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여기서 확대해 가지고 마스크 클릭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마찬가지로 쭉, 아이고, 자, 클릭하기가 수월하지 않네요. 이럴 때는 확대해서 그죠? 쭉 여기서 이쯤이죠? 여기서 자, 또 쭉 채워주도록 하겠고요.
요 계속해서 문이 열리는 부분, 공간을 계속 이 마스크로 채워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업 자체가 좀, 이제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조금 지칠 수가 있겠는데요. 빨리 친숙해 주셔야 됩니다. 키프레임 자체 찍는 거 자체가 마스크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단순 반복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키프레임 자체 시간대를 물론 이렇게 쫙 넓혀놓고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부드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대가 좁을수록 좋아요. 프레임 수죠. 프레임 수가 낮을수록 사실 좋기는 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그냥 쭉쭉 진행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쭉 채워가시면 됩니다. 문이 열려서 또빈 공간이 생기면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쭉 이렇게 채워가면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클릭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확대해서 쭉. 자, 여기서 또쭉 가서 쭉 이렇게 쭉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그게 좀 짜증나는 것뿐이죠. 자, 마찬가지로 조금 이동을 해서 이제 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채워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쭉. 자, 이렇게 해서 마스크 키프레임까지 전부 다 찍었습니다. 그죠? 자, 찍은 다음에 자, 이제 이 검은 공간, 마스크죠? 마스크 안쪽으로 저희가 새로운 장면을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마스크가 지금 현재 비디오 트랙 1번에 있죠? 자, 비디오 트랙 1번의 아래 트랙이 존재해야지만이 영상이 이 마스크 안쪽에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랙 자체를 비디오 트랙 2번으로 끌어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영상 밑에다 깔아주시면 되겠죠? 저희가 아까 끊었던 부분 있죠? 끊었던 부분이 문이 열리는 부분이니까요.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150으로 맞춰서 사이즈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이 열리면서 마스크 키프레임 처리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효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집 과정 중에 마스크 처리하고 키프레임 찍는 게 조금 곤욕인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살펴봤고요. 여기서 장면 전환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보다는 좀 번쩍하는 이제 화이트 릭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제 라이트 릭뭐요 효과를 좀 넣고 싶다. 간단하게 넣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딥 검색하시면. 딥투 화이트 여기 있죠? 딥투 화이트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장면 전환 효과 살짝 넣어주셔도 또 깔끔하게 번쩍 이렇게 번쩍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구간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너무 짧은 것 같다 이럴 때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늘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열리는 방법도 존재하겠죠? 뭐 응용하기 나름이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여기 문짝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죠? 자, 요것도 뭐 포지션, 키프레임 찍어주셔서 위치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여기 문 열리는, 자, 요 시간대 찾으셔서 이쯤에서 할까요? 이쯤에서 포지션에서 키프레임 찍어주면 되겠죠? 키프레임 찍어서 문이 완전히 열릴 때 요쯤에서, 아, 포지션이 아니죠? 스케일을 찍어주면 되죠? 제가 실수했네요. 자, 스케일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자, 여기서 스케일 하나 찍어주시도록 하시고요. 이쯤에서 문이 완전히 열리고, 이 장면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키프레임 찍어주시면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옵션 슉! 이렇게 안쪽 장면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효과로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시간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방법. 크로마키 효과,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하는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똑같습니다. 뭐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크로마키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문이 열리면서 쭉 보면은
뒤에 이 녹색 천 배경에 깔려 있죠. 크로마키 이 녹색 스크린 깔아 놓은 게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촬영할 때 이거 깔아서 두는 거 준비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참고로 꼭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문이 열리는 시점, 그죠? 시점이 자 이쯤이죠. 이쯤이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위에다 올려주시도록 하시고요. 밑에 깔릴 영상을 자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도록 하시고요. 뭐 사운드는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영상에서 녹색 천이 있죠. 여기서 울트라키 이용해서 녹색 천의 색상만 쭉 축출하면 되겠죠. 울트라키 킹 아래 울트라키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문이 열리는 영상 베이스 형상에다 깔아주시도록 하시고요. 스포이드로 녹색 천 쭉 빨아들이면 아주 간단하게 뒤에 있는 영상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도트가 조금 깨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어그레시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깔끔하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더 깔끔한데 좀 색상이 좀 약간 여기 좀 왜곡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긴 하네요. 그죠?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잘 배워두셔서 항상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많이 활용하시거나 응용하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질문은 댓글 혹은 이메일로 받고 있으니까요. 항상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